받게 된 것 같습니다. 법률 제가 썼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법률 언어의 정치학이고요. 독일 국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법률 주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제대로 된 정치라는 게 제대로 된 말과 글을 사용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신세계는 맨땅에 헤딩하는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참여할 작품은 2016년 그럼으로 포르노입니다. 저희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럼으로 포르노입니다. 박규용입니다. 저희 팀의 작품은 안티고네인데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랑 장안을가 쓴 안티고네를 바탕으로 해서 윤성호라고 그 작연출하는 친구랑 저랑 같이 대창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좀 어렵지 않게 조금 가볍고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이제 배우 4명이 임무라고 그 배우를 오가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을 잘 모르는 정권, 유머를 잘 모르는 정권이 생각이나 감정까지 희귀화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나 자신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는 법률의 실제적인 판례들을 들여다보면서 국가가 법률에 찬성하는 기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 누구나도 당연하게 서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동의되지 않았고 전혀 규정되지 않은 개념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검열과 표현의 자유와 이런 거에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논리를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얘기가 필요했고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다른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응영연구 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공연의 제목은 2016 불신행인데요. 작년 팝업 셔터 가꾸면서 공연을 못했던 비루한 대본을 공연을 못 본 연이 못하게 돼서 좀 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불신 혹은 검열에 대한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트 윤혜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5분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2015년에 그 팝업 셔터 사태로 공연 보이콧하고 원래 공연 예정이었던 공연장 앞에서 15분 동안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15분이 어떤 시간인지 사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왕이라는 작품을 냈는데요. 1900년대 초에 쓰여진 러시아 작품인데 대본이 저한테 계속 품고 있다가 그 마인 움직임 워크샵에서 한번 45분짜리를 만들었었는데 그걸로는 여기서 못할 것 같고 새로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서요. 부상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공연의 제목은 이반 검열이고요. 제가 다루고 싶은 그 검열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국가나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열이 아니라 사적 영역 안에서 타인에게 행해지는 검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작품명 미정, 작가 미정, 배우는 놀당 소속 배우들, 연출 최진아, 시놉시스, 검열 응대법 1. 온건한 그대에게 검열은 칼을 들고 찾아오지 않았다. 스멀스멀 친숙한 이의 예의 바른 미소와 친절로 왔다. 작성 중입니다. 검열. 근데 뭐 진행 중입니다. 기대는 장난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일단 만들고 있는데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검열에 대해서는
해서 그것이 사실은 정치 검열까지 갈 수 있는 씨앗 같은 것이며 우리가 검열이라는 그것 자체의 가장 한 단계에서부터 임현지입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21개의 작품들을 도대체 어떻게 공연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텀블벅이라는 소셜 펀딩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전체 프로젝트에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가가 말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안이 중대하고 크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로부터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뭔가 진짜 좀 나에게 그 문제, 그게 나의 문제가 좀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학로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로에 대해서 항상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만 막상 저희가 대학로에 대해서 뭔가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그때 그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해가지고 밤이 오면 일상에 지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잔 술로 피로를 풀어드는 선술집 그때 그 사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작품은 제가 쓰기가 너무 벅차서요. 오세혁 작가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오세혁 작가가 보내주신 내용을 드라마 위주의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작, 공동 창작이나 실험이 조금 약하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이번에도 역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고발자들 원 고발자들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죠. 이문옥 감사관, 이기문 중위, 그리고 윤석 양이병,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 그리고 최근에 장진수 중부관까지요. 근데 이들 이외에도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제목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목은 제목이 CCI GK.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이한구 연출님 대신해서 한번 성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5년 9월 13일 CCI GK는 서울에서의 우편 건물 업무를 시작한다. CCI GK의 신분고용된 조선인 검열 요원들은 조선어 통신문을 일본어로 번역도 하고 영어도 배우며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고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트라우마에도 시달렸었어요. 작년 검열 사태를 맞이했을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검열을 당했던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내부 고발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꼭 해결을 해야 된다는 되게 큰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검열의 효과들, 그것들의 영향관계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햄릿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지금 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연출 의도 쪽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열 사태를 겪으며 내가 햄릿 같고 연극계가 햄릿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뚝딴지의 대한국 사람은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거대 난자의 검열당에 착상하지 못하는 정자부터 장례까지도 검열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하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검열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검열의 잣대를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거대한 대한민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한 사람의 생을 극적 구성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네, 20개 이상 되는 팀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여기서 끝이고요.